예, 이 안으로 진입됐고 이 샹노모꺼 이 개판으로 했네. 아반떼 앤디. 아, 이 샹노모꺼 이하리 눕기가 귀찮아서 씨, 개 샹 허접하게 이랬어요. 처음엔 더 개판이었다. 아, 처음엔 더 개판이었어. 하이패스랑 저것도 완전히 그냥, 응? 하이패스랑 저것도 완전히 그냥 선 다 노출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대롱대롱. 아, 네, 작업 그냥 씁쓸럽게 해놨네요. 아, 개판으로 해서 개판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한다고 어떤 새끼들이 막 댓글 막 족같이 막 싸질르는데 그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한다고 일을. 네, 막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야지 일을. 기술자로서 가장 그 큰 덕목은 일을 잘해야 돼, 일을. 너덜너덜하게 했네. 걸레를 만들어 놨네. 깔끔하게 다시 작업 다시 해야겠다. 화끈하게 다시 시작하자. 이 안에 봐라. 와, 이 안에도 개판. 이 현실이야, 이게 현실. 싼 게 비지떡. 예. 아, 이렇게 일하면 되겠습니까? 응? 아, 진짜. 응? 시원하게 말아먹었네, 시원하게. 내비 형님이 여기에 비하면 잘한 거지. 이런 게 말아먹었다고 하는 거지. 무슨 내비 형님이 테이프 감아서 넣어놓은 거 갖다가 쑤셔봐 갖다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냐, 새끼들아. 혼나려고. 응? 막상 얼굴 보면 말도 못 꺼내는 새끼들이 말이야. 어서 씨. 그냥 뭐 경쟁업체지, 경쟁업체. 경쟁도 아니고 그냥 뭐라 하지, 그걸? 열등업체. 열등업체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지, 열등업체들이. 열등. 열등감에 사로잡혀갖고. 응? 지들은 막상 못 하면서 말이야. 응? 뭐, 원래 하고 싶었는데 뭐 화를 내서 뭐 일을 못 맺게 했다는 건 개소리하고 있어. 니들 실력 딸려서 못 하는 거지. 손님들은 시원시원하다는데. 기술자의 덕목은 절대로 핑계대지 않는 거. 거짓말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는 거. 예, 이상 내비 영호사입니다. 깔끔하게 작업 가자. 이게 뭐냐 이게. 야, 이거 보면 욕 안 나오냐. 욕 안 나오는 게 신기한 거지 이거. 아유, 진짜 이제 과학이다, 과학.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. 완벽하게.